경찰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석근 박사의 건강 백세를 잡아라. 오늘도 진행을 맡게 된 체질건강 전문가 장석근 박사입니다. 현재 경찰방송 홈페이지를 통해서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요즘 시청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날씨가 많이 더우신데 잘 지내고 있으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태음인이라는 체질인데요. 저같이 이렇게 속열도 많고 땀도 많이 나는 태음인에게 있어서 최악의 계절이 지금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건강관리를 잘 하고 있는데요. 게다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메르스라는 질병 때문에 전 세계가 건강에 관련된 또 건강에 그런 때보다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때가 요즘이 아닌가 싶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건강관리 잘 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자, 오늘 이 훌륭한 초대 손님을 이 스튜디오로 직접 모셨는데요. 오늘 이 분을 보면 왠지 어디서 많이 뵌 듯한 그런 낯익은 모습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 그야말로 핫하게 뜨고 계시는 유명한 분을 모셨는데요. 시청자 여러분 혹시 친절한 세인씨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는 그 친절한 세인씨를 직접 스튜디오로 모시고 오늘 토크쇼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박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스튜디오까지 와주셔서 너무 영광입니다. 아, 네. 저도 우연찮은 기회에 박사님 만나뵙게 되고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저도 너무 영광이고요. 오늘 좀 떨리긴 하는데 생방이라 열심히 방송 참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계절에 맞게, 체질에 맞게 옷도 너무 아름답게 잘 입으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제가 방송에 들어가기 전에 미팅했을 때 이 친절한 세인 씨가 이 닉네임이 돼서 회사의 이름 브랜드까지 이어졌는데 친절한 세인 씨, 뭐 물론 성함이긴 하지만 친절한 세인 씨 어떤 걸까요? 간단하게 시청자분들한테 인사도 해주시고 이 친절한 세인 씨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제가 어릴 적부터 좀 제 이름을 브랜드화하고 싶고 저를 알리고 싶은 좀 욕심이 있었던 사람인데요. 제 원래 이름은 박민아였어요. 아, 네, 원래 본명이 박민아였다가 제가 민아라는 이름으로 뭔가 하려고 보니까 뭔가 브랜드화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오로지 브랜드를 하기 위해서 또 사업을 하기 위한 이름으로 이제 개명 신청을 하게 돼서 세인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고 그 이름을 갖게 되면서 이제 바이럴 마케팅이라는 일을 시작하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페이스북이나 블로그를 통해 되게 열심히 활동을 했어요. 네, 제가 되게 친절하게 댓글도 달아드리고 그 당시에는 그 소셜이라는 세상이 너무 즐겁고 재미있어서 사람들과 소통하는 재미 때문에 한 24시간을 소셜에 거의 머물러 있는 사람처럼 보였나 봐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소셜 지킴이라고도 부르시고 했었는데 하나둘씩 뭐 댓글에 친절한 세인씨 또는 친절한 세인님 이런 식으로 얘기해 주시는 거를 늘어나다 보니까 그 이름 자체가 제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 성향이랑도 되게 맞더라고요. 아, 그럼 지금 정확한 직업이 소셜 마케터 아니면 바이럴 마케터? 네네네. 이렇게 표현이 되겠군요. 네, 그래서 바이럴 마케팅이라는 그 마케팅 분야 자체가 기존의 마케팅은 주입식 마케팅이잖아요. 뭐 이게 좋다 어떻다 해서 상하로 내려오는 마케팅인데 바이럴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좌우로 간다고 보면 돼요. 수평적인 마케팅. 그래서 지인처럼 친구처럼 내가 그냥 가지고 있는 뭐 내가 생활하고 있는 이런 것들 안에서 자연스럽게 마케팅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이름 그 친절한세인씨라는 닉네임이 하고 있는 비즈니스 성향과도 맞고 해서 아 그럼 사람들이 지어준 별명으로 하면 조금 더 의미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그런 사업자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저도 우리 그 박 대표님처럼 네. PC 앞에 앉아서 친절한 석근 씨가 되려고 댓글도 무지하게 달고 뭐 많이 해봤는데 한 2시간 해봤는데 허리도 결리고 어깨도 결리고 정말 인내심이 없으면 이걸 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 이렇게 몇 시간 동안 사람들한테 계속 소통하는 창구로서 이 PC를 활용하셔서 지금의 소셜 마케터가 되셨는데요. 뭐랄까요? 제가 알기로는 직업도 굉장히 여기까지 오시기 전까지 변천사가 많이 있으셨다고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골라먹는 아이스크림처럼 직업도 굉장히 많은 거를 거치셨는데 대충 몇 개 정도의 직업을 거치셨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32살이거든요. 네네. 29살까지 13가지 직업을 가졌었어요. 13가지요? 와. 네. 그래서 뭐 13가지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짧은 시간 동안 너무 많은 직업을 가졌냐 네.
생각하시는데 되게 짧게 짧게 뭐 6개월, 1년 이런 식으로 계속 직업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13가지의 사업을 하셨던 그런 내용들이 지금 바이럴 마케터하고 다 연관이 있었던 사업들이셨던가요? 실질적으로 하나하나 직업을 따져보면 하나도 연관 없어 보이긴 하는데요. 제가 지금 소셜 마케터를 하면서 정말 그 인상 깊게 제가 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생각했던 건 어떤 것도 버릴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13가지 직업을 겪으면서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됐고 또 다양한 직업들을 경험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하나 배움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모아지다 보니까 결국 지금의 가진 직업에 도움이 되는 일이 아니었나 싶어요. 네, 그러시군요. 그 수많았던 경험들이 지금의 세윤 씨를 만들었다는 이야기인데 네. 뭐 특별하게 그 중에서 또 13가지 중에서라도 네. 한 가지 정도 뭐 이렇게 기억이 남거나 에피소드가 있었던 다 그렇겠지만 뭐 특별하게 네. 소개해 줄 만한 직업이 있을까요? 우선은 제가 호주에 한 3년 반 정도 살았었어요. 아, 호주에? 네. 예, 예. 네, 호주에 있을 때 제가 어떤 일을 했었냐면 신발 가게를 했었거든요. 아, 신발 가게요? 네, 근데 네. 신발 가게를 그 13층이 되는 오피스 건물 안에 간판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신발 가게를 무작정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제가 환전소를 하고 있었는데 그 환전소를 하는 데는 그냥 PC한데 금고 하나만 있으면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무실 전체가 너무 넓은 거예요. 그래서 이 공간을 그냥 썩히기가 아깝다. 그래서 이제 사장님한테 딜을 했죠. 사장님 제가 이 공간을 둘이 이렇게 그 뭔가 렌트비를 쉐어하면서 제가 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어차피 제가 풀타임을 일을 하고 있으니 그 시간을 좀 더 활용해서 사람들이 가게에 더 올 수 있도록 또 환전소를 알릴 수 있도록 내가 이 안에서 뭔가 장사를 해보고 싶습니다 라고 제안을 했어요. 그랬더니 흔쾌히 응해주셔서 신발 가게를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영어를 하나도 못했어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주에서 장사를 시작했는데 13층에 있는 건물에 간판도 없으니 누가 손님이 먼저 알고 찾아오겠어요. 그래서 한 시간당 8불, 10불 정도를 주고 전단을 만들어서 길거리에 뿌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길거리에 뿌린 전단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둘씩 가게에 올라오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대부분 다 외국인이었어요. 예. 네, 근데 영어를 못하신다네. 영어를 못하는데도 외국인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저는 외국인들한테 뭔가 세일즈를 한다거나 그런 건 좀 어려웠던 거죠. 왜냐면 영어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제가 할 수 있었던 되게 기초적인 영어로 너는 이름이 뭐니? 넌 어디 사니? 나는 누구야? 나는 무슨 일 하고 있어? 이렇게 그냥 자기소개를 하고 그냥 신발을 팔려고 든 게 아니라 그냥 사람이 13층까지 올라와 줬다는 그 전단 하나를 받아와서 와줬다는 거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 감사한 마음 때문에 그 친구들과 친구가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친구가 되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너무 신기한 게 이제는 가게에 올 때 친구들을 데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저를 소개할 때 여기 이 가게 사장이야 또는 이 가게 일하는 친구야 이렇게 소개하는 게 아니라 얘는 내 친구 누구야 라고 소개를 하면서 그 친구들이 저의 뭔가 영업사원을 대신해서 그 여러 국가들 친구들을 사귀었었거든요. 그 자기들이 국가에 있는 그 다양한 그 교민 사이트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데다 저를 홍보를 해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말 그대로 입소문 마케팅이 돼서 가게가 되게 잘 돼서 신발도 되게 잘 팔고 나중에 한국에 올 때도 정말 값을 다 받고 정리를 하고 들어왔어요. 대단하시네. 정말 그 간판도 없고 13층이라는 네. 정말 어떻게 보면 최악의 경우이잖아요. 네. 그 경우에 있어서도 한 명씩 그러니까 친구로서의 네네. 소통을 함으로 인해서 결국 한국에 올 때까지라도 제값을 다 받고 오는 네네. 정말 1인 기업에 있어서 달인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것보다 그런 거죠. 이제 우선은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대하면 진심으로 살았다는 걸 그때 알 수 있게 됐고 그리고 뭔가 마케팅이라는 것의 기본을 배운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마케팅을 하고 있지만 마케팅을 하기 이전에 사람 대 사람으로 매력 있는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주고 싶고 그리고 그 이야기에 힘이 생기잖아요.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어떤 이야기가 되면 내 자신이 브랜드가 되면 내가 하고 있는 이야기에 사람들이 귀 기울여 줄 수 있다 라는 결론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친절셋이라는 그런 브랜드를 만들게 됐고 지금 현재는 이제 소셜 브랜드라는 명목하에 휴먼 브랜드로서 제 이름을 알리고 저를 알리는 활동들을 통해서 마케팅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진심은
말이 통하지 않는 외국인들한테도 이렇게 다 통했군요. 그래서 네, 네 정말 오늘... 신기한 게 지금도 연락을 하고 지금. 정말 그게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재산이라고 저는 또 생각을 네네. 하는데 그런 것을 20대 때부터 지금 32살까지 13가지의 직업을 계속 바꾸시면서 오늘의 세인 씨가 되도록 당금질을 이렇게 해 오셨던 거였군요. 네. 아, 정말 요즘 우리 청소년뿐만 아니라 많은 주변 사람들한테 따르는 그런 또 팔로워 역할도 많이 하시고도 하시는데요. 또 하나 뭐 다른 직업이 또 특별하게 에피소드가 있는 직업이 있었다면 또 이야기해 주시죠. 우선은 이것도 뭐 호주에 있을 때인데 네. 그때 했던 방식들을 제가 그대로 지금 현재 적용시켜서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되게 젊을 때 그 여러 직업을 거치면서 제가 예행 연습을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호주에 처음 갔을 때 제가 영어를 하나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로 제가 전달의 나르는 아르바이트로 시작을 했었어요. 네, 근데 그때 제가 전달을 정말 열심히 날랐거든요. 왜냐면 저는 그 아르바이트를 주시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면 영어를 못하면 다른 곳에서 저를 써주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타누리라는 어떤 시티, 시청 같은 곳이거든요. 그런 시청 앞에서 열심히 전달을 나르면서 길 가는 사람들 막 바지 끄댕이를 잡고 네, 뛰어가서 막 받을 때까지 쫓아가서 주면서 전달을 날랐더니 그 계기로 인해서 제가 그 회사 사장님한테 스카우트를 당한 거예요. 오. 그래서 영어도 하나도 못하는 애가 거기에 한국 모바일 회사가 이제 뭔가 영역을 확대시키려고 했었거든요. 확장시키려고. 근데 거기에 이제 영업사원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거기서 했던 영업 방식을 제가 어떻게 선택을 했냐면 우선은 그게 핸드폰 시장이 그 당시에는 같은 브랜드를 쓰면 프리콜이라고 해서 공짜 전화를 쓸 수가 있었어요. 무료전화를. 그런데 다른 통신사끼리는 무료전화 적용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커뮤니티를 발전을 시키고 그 사람들이 하나둘씩 그 핸드폰을 쓰게 만들면 결국에는 그 모든 사람들이 서로 친해지고 그 사람들끼리 교류를 하기 위해서 그 핸드폰으로 뭔가 통신사를 이렇게 이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시작하게 된 거죠. 결국 그래서, 그렇게 전단의 아르바이트로 네네. 일을 했던 일들이 네네. 결국 회사에 픽업이 됐고 그쵸. 그 픽업으로 인해서 뭐랄까 영업과 네. 어떤 교류 그쵸. 커뮤니티의 어떤 달인이 네. 되셨다는 이야기인데 네. 오늘 세인 씨 이 말을 듣고 다들 호주로 한번 가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지금 환경이 많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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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온 지 한 4년 5년 정도 됐으니까 그런데 아무튼 그거를 할 당시에 제가 사람들을 데리고 한국 영화 거기서 처음으로 극장에서 개봉을 했었거든요. 네. 화려한 효과라고 근데 또 되게 신기한 거는 그 화려한 효과라는 영화가 제가 20살 때부터 원래 영화인을 꿈꾸고 네, 영화 촬영감도 그 5.18 영화를 네. 저 주제로 했던 거였죠. 맞아요. 네. 네, 근데 그 영화 스태프분들이 제가 상업 영화를 처음 하게 됐을 때 제 감독님들이셨어요. 그러니까 제 사수였던 거죠. 네, 그분들이 했던 영화가 우연찮게 또 한국, 호주에서 개봉을 하게 돼서 사람들을 다 모아서 그 영화를 단체 관람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혼자 하기 싫은 것들을 같이 하기 시작했죠. 예를 들면 1일 관광에서 돌고래도 보러 가고 그리고 또 2주에 한 번씩 전체 펍을 빌려요. 거기 이제 호프집 같은 거죠. 네. 펍을 빌려서 거기서 당구 게임을 해서 당구 게임 뭐 1등을 뽑고 그리고 뭐 크리스마스 때는 나이트 전체를 다 빌려서 네, 몇백 명을 모아서 또 크리스마스 파티도 네. 이런 식으로 계속적인 진행을 했거든요.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를 위해서 뭔가 놀 수 있는 장을 마련해주고 사람을 만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준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그 모든 활동들이 마케팅에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었던 거죠. 제가 선생님을 봤을 때 소우민이라는 체질이거든요. 네네. 근데 이 소우민들이 워낙 꼼꼼하고 기획력도 잘하고 굉장히 좀 디테일한 면이 있어서 무슨 일을 행사를 할 때 참 잘하는데 문제는 네. 그렇게 큰 일을 벌이기에는 체력적으로 안 떨어졌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그렇게 많은 몇백 명씩 그렇게 일을 주관하고 주최하면서 정말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호주에서 그렇게 유학 생활을 마치시고 네네. 이제 한국에 또 오셨습니다. 네. 한국에 오셔서 제일 먼저 했던 또 직업이 어떤 거 있으셨어요? 사실 한국에 돌아와서는 말 그대로 스펙 중심 사회였죠. 그렇죠. 제가 돌아왔을 당시에. 지금도 그렇습니다. 네, 지금도 물론 그런데요. 돌아왔을 때는 당장 이력서에 적을 게 없었어요. 호주에서 신발 가게를 했다.
또 영화판에서 계약직으로 영화 세 편을 했다. 이런 것들이 사실 경력이 되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갈 수 있는 곳이 없어서 잠깐 한 달 정도 방황했던 것 같아요. 그런 상태에서 누가 보험 영업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 너 워낙 사람 만나는 것도 좋아하고 그리고 겁이 없는 애니까 한번 영업을 해봐라 하고 이제 보험 영업으로 먼저 시작했어요. 보험 영업. 역시 계속 영업과 사람들하고 소통하는 일을 계속 해야 영업과 사람을 만나는 일을 계속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하는 일과 연관이 아예 없다고는 할 수 없죠. 그렇죠. 호주에서 그렇게 유학 생활을 하시고 한국에 왔을 때 나름의 또 약간의 방황도 하셨겠지만 네. 보험 영업이라든지 다른 일로 계속 이렇게 지금까지 쭉 네. 이어오셨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 친절한 세임 씨를 따르는 뭐 추종자라고 할까? 아니면 무슨 사이비 교주님처럼 따르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라고 제 눈으로도 봤고 네네. 또 이렇게 워낙 또 유명하신데 지금 구체적으로 네. 뭐 우리 그 친절한 세임 씨 분하고 같이 움직이시는 분들이 대충 몇 명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카운터가 되셨나요 혹시? 숫자는 사실 카운트하기가 힘들고요. 그냥 파티 같은 걸 제가 중간중간 기획을 하고 어떤 행사를 하면 그냥 뭐 홍보 기간이 짧든 길든 어쨌든 그냥 모이면 최소 30명 이상은 항상 모이셨던 것 같아요. 제가 항상 뵈면은 네. 가끔 뵙지만 거의 만석인 경우가 많고 네, 한 번도 만석이 안 된 적이 없어요. 네, 만석인 경우도 네. 많고 심지어는 무슨 저 축구 유명한 축구나 야구 프로 저 표를 사는 것처럼 안표상이 극심할 정도로 줄을 쓴다는 이런 소문까지 들어서 그건 좀 약간 과장이신데 그래서 그 정말 제가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증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그 세인 씨를 만나기가 정말 힘들고요. 세인 씨의 멘토를 듣기가 너무 힘들어서 우리 그 저 직위를 찍듯이 또 이렇게 표시할 수 있는 이렇게 인증샷 할 때마다 찍는 도장을 또 개발하셔서 네. 많은 분들한테 제가 이렇게 딱 찍어주신다 보는데 네. 저도 오늘 예, 손등에 이렇게 찍어봤습니다. 네, 네. 너무 귀엽죠. 뭐랄까 일부를 직인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뭐 친절씨의 마크라고 할까요? 뭐 여러 가지 브랜드를 찍음으로 인해서 네. 자기를 더더욱 1인 기업화하는데 크게 영역을 넓히시는 것 같습니다. 네. 오히려 이 마크 찍고 싶어가지고 네, 일부러 오는 사람들 중독에 빠져서 오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네. 저는 이제 마케팅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저를 알릴 때 제가 저 잘났어요, 저 너무 잘해요 이렇게 하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남들이 나를 홍보할 수 있게 해주는 계속 어떤 경로를 열어주거나 그런 방향성을 잡아주는 것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나를 내가 아닌 뭔가 다른 악세사리가 나를 홍보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해주면 더 좋아요. 그래서 이런 그 스탬프 같은 것도 실질적으로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만나면 사람들이 귀엽고 예쁘니까 나도 찍어줘 라고 하고 나는 그냥 찍어주면 사람들이 재미있으니까 그걸 또 찍어서 자기 담벼락에 올리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그 일련의 활동 자체가 뭔가 의도적이지 않게 자연스럽게 바이럴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주거든요. 사실 우리가 이런 거 많이 보기도 했고 내지는 또 이런 거를 생각을 전혀 안 했던 건 아니지만 실행에 옮기면서 이렇게 할 수 있었다라는 거는 사실 뭐랄까요? 생각의 전환이라고 할까? 내지는 본인만이 갖고 있는 아주 특이한 무기처럼 저는 이렇게 보이는데요. 정말 저도 저걸 당장 해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막 충동적으로 듭니다. 자, 한국에 이렇게 유학생활을 마치시고 한국에 와서 보험 영업도 하시고 여러 사람들과 계속 만나면서 지금 커뮤니터로 계속 활동도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친절한 세인 씨 에 대해서 더 알고 싶다 하는 사람들한테 구체적으로 어떠한 그 방향의 흐름인지 또 어떠한 일을 하는지 네. 또 어떤 걸 세인 씨를 만나고 싶다면 어떻게 직접 만나야 되는지 아니면 강연을 통해서 해야 되는 건지 네. 구체적으로 한번 지금 하시는 일을 한번 더 깊게 한번 파헤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우선 저를 이제 공식적인 자리에서 저를 만나고 싶으시다면 우선 제가 블로그 투잡됩니다라는 또 책을 출간한 저자이기도 하거든요. 네. 블로그 투잡? 네, 블로그 투잡됩니다. 투잡됩니다. 네. 네, 그래서 그 책을 통해서 제가 강연을 하고 있고 블로그나 뭐 소셜 쪽으로 이제 뭔가 마케팅 역량을 강화하고 싶거나
또는 뭐 소상공인분들이 마케팅 어려움을 겪거나 이런 분들에게 이제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픈 강의가 있으면 항상 제 블로그나 뭐 페이스북, 카카오 스토리 같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제가 하고 있는 오픈 일정을 다 공개를 하거든요. 그럼 그런 거 보시고 저를 직접 만나러 오셔도 되고요. 그 밖에는 제가 사람북닷컴이라는 어떤 커뮤니티를 운영을 해요. 예, 그 커뮤니티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정말 사람들이 모여서 즐길 수 있는 어떤 파티 같은 곳이에요. 예, 그래서 매번 모임이 진행될 때마다 다른 컨셉으로 가거든요. 뭐 어쩔 때는 그 연극도 같이 관람도 하고 뭐 클래식 공연을 보기도 하고 또 때로는 1박 2일로 뭐 바다를 보러 가서 뭐 술을 마셔보기도 하고 예. 예, 그런 식으로 다양하게 여러 가지 컨셉을 가지고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조만간 이제 여름이 다가오지만 소풍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다 같이 보물찾기도 좀 하고요. 아, 네, 그리고 그 안에서 뭐 다리 이렇게 발 묶고서 뛰는 달리기 게임도 하고 약간 미니 체육대회 같이 그런 것들도 좀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북닷컴이라고 또 검색하시거나 친정채씨 검색하시면 저희가 모든 채널이 다 온라인에 공개가 되어 있어서 네, 그러시군요. 네, 그럼 지금 싶어요. 1인 기업으로 성장하고 싶어하는 많은 사람들한테 네. 에, 그런 분들이 상담을 해주시면 코칭도 해주실 뿐더러 또 그분들하고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그렇게 뭐랄까요 뭐 어떠한 그 친교의 시간을 가짐으로 인해서 네. 계속 사람들하고 교류하고 인맥 쌓고 솔직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오늘 이렇게 관심이 있으시거나 아 내가 바로 찾던 게 저런 거였는데 누구한테 코치를 받기가 좀 힘들었다 내지는 아 이걸 이러한 전문가를 만나고 싶었는데 아마 전문가를 못 만나신 분들이라면 아마 친절한 세행씨를 검색하셔서 예, 오늘 친절한 세행씨하고 같이 소통을 하시고 교류를 하신다면 그 무엇보다도 비싼 수업료는 아니더라도 함께 교류를 잘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친절한 세행씨라는 브랜드를 갖고 뭐 사랑북닷컴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친절한 세행씨의 이 이름으로 여러 사람들하고 소통을 하다 보면 네. 정말 본인이 원치 않았던 그런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든지 또 그런 사람을 만난다든지 또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맞아요. 또 게다가 또 우리 세행씨는 워낙 또 이렇게 뭐랄까요 좀 아름다우시잖아요. 소녀 같고 이렇게 결혼하셨죠? 네, 결혼했고 네. 아이도 있습니다. 아, 네. 네. 이렇게 그러신데도 불구하고 난처했던 그런 상황도 많이 연출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럴 때마다 또 슬기롭게 대처하셔야 될 텐데 그런 경우 좀 많이 있으시죠? 네, 좀 뭐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다행인 건 그렇게 많지는 않으세요, 생각보다. 그리고 제가 그동안 구축해온 이미지가 아무래도 그런 뭔가 나쁜 마음을 갖고 오시는 분들을 다 막아주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씩 와서 이제 좀 선정적인 이야기를 한다거나 약간 나쁘게 굴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분들이 있으면 절대 뭐 삭제하거나 없애버리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런 안티글이 생기면 저는 오히려 정면 대응하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안티가 된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듣고 그 부분에 있어서 오해가 있다면 풀고 만약에 그게 오해가 아니라 내가 실제로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그분이 지적해 주시는 거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요. 정확하게 사과를 드려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항상 컴플레인에 대처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결국에는 나중에 저의 다시 팬이 되시고 다시 친구가 되고 밖에서도 보이고 웃을 수 있는 사이가 되고 했었거든요. 역시 네. 아마 인맥의 달인 정말 인맥의 달인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것 같지 않아요. 안티마저 내 편으로 만들어서 결국 나의 추종자가 되게끔 만든다. 사실 그런 게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흔하게 이야기할 때 10명의 친구보다 1명의 안티를 조심하라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과감하게 버리겠다 과감하게 그 사람하고 단절을 하겠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한 사람마저 결국 내 편으로 만들어서 내 식구로 만든다. 아 이게 정말 이게 말이 쉽지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안티 팬들의 특징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관심 받고 싶어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맞아요. 실제로는 저에 대한 악한 감정보다는 아 나도 너랑 친해지고 싶고 너한테 나를 각인시키고 싶어. 하지만 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걸 약간 안티적인 방법으로 저에게 뭔가 이렇게 딱 강한 이미지를 주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보인다면 오히려 그분들한테
더 받아주고 더 이렇게 대응해주고 더 아는 척해주고 이렇게 하면 또 그 팬들이 아, 이 사람이 정말 그냥 말만 친절한 센시가 아니라 진짜 친절한 센시구나 하면서 스스로 저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고 스스로 사과를 하세요 먼저. 예, 근데 예. 사실 보면은 안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보면 대부분 공통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나한테 없는 게 너한테 있다 라는 부분에서 시작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게 묘한 질투에서 시작을 했던 아니면 열등감에서 시작을 했던 나한테 없는 거를 너는 갖고 있으니 부럽기도 하지만 너가 배 아프기도 하다 라는 표현으로 계속 스토커처럼 네. 안티 생활하는 사람도 저도 있고 네. 또 우리 세인 씨한테도 있었다고 하는데 또 그렇게 아주 슬기롭게 잘 풀어나가셔서 네. 오늘의 세인 씨가 되지 않으셨나 싶습니다. 자, 아까 이야기하셨던 그 책 이야기 네. 예, 뭐 투잡됩니다. 네. 결국 예, 이 책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우선은 제가 이렇게 소셜 브랜드로서 활동하게 되고 이렇게 바이럴 마케터로서 활동하게 된 가장 그 첫 번째 이제 중심이 됐던 채널이 블로그였거든요. 그래서 전 블로그랑 페이스북 통해서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제 블로그가 특히 되게 오랫동안 애정을 가지고 관리했던 채널이에요. 그래서 투잡됩니다라는 단어는 실제로 제가 유통회사에서 그냥 사무직을 하다가 블로그를 통해서 물건을 파는 일을 했었거든요. 공동구매 형식으로. 그거 하면서 너도 한번 네 블로그 운영해봐 라고 했는데 시작하자마자부터 너무 잘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돈이 되는구나 라는 걸 좀 알게 되고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적성하고도 되게 잘 맞고 사람을 상대하거나 사람을 만나거나 대화하고 소통하는 거 되게 좋아했잖아요. 그 지난 직업들에서. 그래서 아 그럼 이걸 내가 진짜 직업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아예 그쪽 직업을 갖게 된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아 나도 저렇게 하면 친절한 세인 씨처럼 되겠구나 라고 많이 생각들 하실 텐데요. 그렇다면 보통 우리 그 블로그 활동이나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여러 가지 SNS 활동을 할 때 하루에 보통 몇 시간 정도 활약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 저는 많은 시간을 할애하진 않아요. 생각보다 사람들이 너 그러면 거기 거의 얽매여서 사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하시는데 이제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보다는 적은 시간을 투자하더라도 상대를 정확하게 기억해주는 게 이런 SNS 채널이 성장하는데 정말 도움이 되거든요. 그 정말 그런 네. 것 같아요. 저도 보면 저도 이렇게 댓글 달고 할 때 보면 정말 상투적인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지만 그 사람만 나하고만 알 수 있는 그런 단어를 써가면서 댓글을 달아준다면 그 사람이 꼭 열명 몫을 하게 되니까 맞아요. 더 이익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온라인에서 많은 이렇게 활동을 하시고 정말 온라인의 대통령이라고 표현까지 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오프라인 에서도 사람들 이렇게 만나서 아까처럼 침묵의 시간도 많이 하고 하는데 사실 온라인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더 힘들까요? 오프라인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더 힘들까요? 저는 이제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를 힘들어하는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직업을 사실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온라인에서 만난 분들이 이제는 오프라인에서 만나면 사실 더 반가워요. 그러니까 더 힘든 분들은 없고요. 그리고 저희 모임에 나오신 분들이 정말 너무 신기하게 다 너무 친절하고 착하고 어떻게 나 같은 사람만 이렇게 모아놨지? 라고 생각할 정도로 좋은 분들이 많이 모이셨어요. 그럼 우리 세인 씨를 만나려면 어떤 뭐 정기적인 모임이나 네. 아니면 무슨 포럼이나 뭐 학술대회나 이런 게 혹시 있나요? 우선은 사람국닷컴에서 매월 한 번씩은 이제 오프라인 모임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사람국닷컴에서 팟캐스트 방송을 이제 런칭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다음 주에 첫 방송이 나오고 지금 현재는 팟빵이라는 팟캐스트 채널에 들어가시면 사람국닷컴이라고 검색하시거나 친절한 세인 씨를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이 나와요. 네, 그래서 그 방송에 방청권은 언제든지 열려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녹화일을 공개를 하면 언제든지 시간 되시는 분들은 저희 녹화하는 거 구경도 오시고 저희도 만나시고 그리고 재미있게 또 토크도 나누시고 그러시군요. 네, 네. 갑작스럽게 뭐 방청객을 무대로 올릴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또 뭐 다양하게 만나뵐 수 있어요. 자, 아까 13가지 직업을 이야기하셨잖아요. 네네. 혹시 내가 돌아간다면,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있다면 꼭 이 직업만큼은 한 번 더 해보고 싶다라는 특별하게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한테 이 정도 친절한 세인 씨 SNS 소통 대통령 정도 되려면 요 정도의 과정, 요 정도의 직업은 거치는 것도 도움이 된다라고 할 수 있는 뭐 추천해 줄 만한 경험하셨던 부분 중에 그런 게 하나 있을까요? 직업 중에?
사실 그 제가 가졌던 직업 중에 가장 힘들었던 게 보험 영업이었거든요. 보험 영업. 네. 근데 그 보험 영업 중에서도 정말 가장 더 힘든 게 이제 단체 보험 영업인데요. 예. 네. 저 같은 경우는 그 보험 영업할 당시에 전국의 이마트와 홈플러스를 다 돌아다녔어요. 아, 네. 그래서 지방 출장 다니면서 그 전국의 이마트에서 식품군에서 판매하시는 그 아주머니들이죠. 그 아주머니들을 상대로 영업을 했거든요. 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거리가 그렇게 많지도 않으시고, 그렇죠. 뭐 생활을 위해서 이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생계를 위해서, 그리고 육체노동으로 하루에 10시간 이상 서서 일하시는 분들이었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가장 악조건 속에서의 영업이었던 거잖아요. 근데 그분들을 만나면서 그분들이 자기 표현을 되게 격하게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예를 들면 보험 전단을 이렇게 드리면 전단을 얼굴에 던진다든지, 또는 어디 가져가라 이러면서 밥 먹는데 귀찮게 하지 마라 하면서 뭐 욕설을 하시는 분도 있고, 그냥 아예 사람처럼 보지도 않고 그냥 투명인간 대접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그 영업을 하면서 정말 인간적으로 내가 정말 갑을이라는 얘기를 한다면 내가 정말 최악의 의뢰의 경험을 예. 해본 거죠. 그런데 그때 느낀 게 진짜 많았거든요. 이 사람들의 입장을 이해해야 되는 것도 되게 많이 느꼈고, 그리고 내가 만약에 나보다 좀 뭔가 낮은 입장의 사람들이 나에게 다가왔을 때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도 배웠고, 그리고 그렇게 상처를 받지만 저는 그래도 보험 영업을 했었어야 되기 때문에 실적 좀 많이 좋으셨었어요? 정말 잘했었어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뭐가 있었냐면, 이 사람이 나한테 상처를 주더라도 다른 사람은 나의 이야기를 재밌게 들어줄 거야, 또는 내 이야기를 뭔가 귀 기울여 들어줄 거야 라는 희망을 가지고, 이 사람이 아님 말고 약간 이런 아님 말고 정신을 배우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그냥 사람이 용기 있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13가지 직업 중에 네. 무엇 하나 다 후회되거나 뭐 버릴 게 없었겠지만 네. 특히 이 보험 영업, 사실 이 영업이라는 게 특히 모든 영업 중에서 보험 영업에 관련된 부분은 네. 저도 간접적으로 어렵다라는 생각을 충분히 하거든요. 네. 근데 그런 보험 영업을 전국에 있는 수많은 마트를 다니면서 그런 분들하고 정말 피치 못한 일까지 가면서까지의 그때 겪었던 일들이 지금의 정말 누구도 힘내낼 수 없는 친절한 세인 씨의 이 초롱석 같은 이러한 아마 담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렇다면 우리 이 세인 씨처럼 되고 싶어 하는 네. 정말 이 수많은 이 식구들이 있을 걸로 저도 봤고 예, 경험을 네. 해봤고 저도 또 그 중에 한 명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친절한 세인 씨만큼 되려면 적어도 이 정도의 자격이랄까, 이 정도의 준비성이랄까, 아니면은 마음가짐이랄까, 뭐 준수사항이랄까, 네. 뭐 이런 게 있으면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한 말씀 해주시죠. 우선은 저는 이제 소셜 커리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소셜 커리어. 그러니까 네. 사람들은 내가 잘하는 일이 있고 뭔가 재능이 있는 것을 본인들은 스스로 아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내가 그걸 잘할 때 남들에게 인정받으니까. 그런데 그 인정받은 것을 그냥 내 것으로만 놔두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는 소셜이라는 매체가 생겼고 인터넷이 발달했기 때문에 내가 잘하고 좋아하고 뭔가 재능 있는 것들은 남들에게 충분히 과시하고 뭔가 보여주고 내가 이렇게 잘하는 것이 있다는 걸 알려줘야 되는 세상이었거든요. 그렇죠. 내가 잘하는 걸 알아야지만 사람들은 이 사람이 잘하니까 내가 이때 이 사람이 필요하면 이 사람을 불러야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지금 세상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본인이 본인의 홍보를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그게 커리어로서 발전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누가 나를 알아주겠지라고 네. 하는 그런 건 이제 안 되는 네, 세상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충분히 알려야 되는데 네. 1인 기업으로서 충분히 알려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1인 기업 하면 사실 누구나 다 1인 기업의 달인이라고 할 정도로 지금 1인 기업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네. 저도 그런 사람이 있지만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많은데 어떻게 보면 수익적인 부분에서 네. 부익부 빈익빈이 정말 심하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아마 우리 친절한 세인 씨는 아마 중소기업 못지않는 이러한 또 수익을 또 올리시고도 계시는 것 같은데 뭐 위험성이랄까, 뭐 리스크랄까, 아니면 잘못된 이런 뭐 주의사항 같은 것도 있으면은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좋은 것만 생각하고 있다가 이런 것도 주의해야 되겠구나라는 거, 뭐 아까 말씀대로 뭐 홍보를 하지 않고 게을리 하는 것도 주의사항이겠고 네. 뭐 다른 게 또 있을까요? 우선은 멈추지 않아야 돼요. 내 활동들이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내가 뭔가를 하고 있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어필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SNS를 좀 잘못 활용하시는 분들 중에 왜 답변을 보다 보면 이런 분들 있잖아요. 자기 일기장에 쓰듯이 자기 감정을 막 되게 표출하고 그거 보는 사람들을 하여금 좀 불쾌하게 만들거나 우울하게 만들거나. 그런데 SNS나 뭐 이런 블로그나 같은 매체는 물론 나를 위해서 감정 해소를 위한 용도로 글을 쓰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내가 이런 것들을 약간 비즈니스적으로나 마케팅적으로 활용하고 싶은 분들은 그런 부분보다는 뭔가 남을 위한 글을 써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남이 이 글을 봤을 때 좋아할까? 내가 이 글을 썼을 때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글 쓰는 자체가 마케팅 글 쓰기의 기본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떻게 보면은 그럼 너무 자기 포장하는 거 아니야? 너무 뭐 이렇게 좀 좋은 것만 과시하면 좀 너무 인간적이지 않지 않아? 라고 하잖아요. 하지만 그래도 일관성 있게 자기 브랜드를 가져가고 오프라인에서 뭔가 하는 행동과 아니면 온라인에서 하는 행동이 너무 다르지 않다면 사실 사람들은 그 좋은 모습을 기억해 주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재능을 언젠가 누군가 알아주겠지라고는 하겠지만 표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이렇게 도장을 찍어서든 아니면 나가서 자기가 오프라인에서 사람을 만나든 계속 움직이지 않으면 물론 내공을 쌓는 것도 나름 중요하겠지만 사람들 만나서 소통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엄청난 일을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도 굉장히 소모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나는 뭐 특별히 몸 관리를 한다, 운동을 한다, 뭐 특별하게 운동하시는 부분이 있을까요? 사실 제가 몸을 보면 약간 둥글둥글한데 제가 사실 운동을 어릴 적엔 정말 좋아해서 뭐 격한 운동으로 스쿼시 같은 것도 하고 뭐 자전거도 타고 하면 뭐 70kg씩 타고 그랬거든요. 그랬던 사람인데 이제 또 저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운동을 게을리하게 되고 운동을 사실 잘 안 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걸로 이제 건강관리 하기보다는 뭐 요즘은 스킨스쿠버를 조금 하긴 하지만 그거 말고는 특별하게 운동하는 건 없고요. 대신에 좀 한약 같은 걸 좀 챙겨 먹어요. 원래 이 소음인이라는 체질은요, 이렇게 상체보다는 하체가 좀 많이 발달되어 있는 체질입니다. 그래서 땀도 많이 나지 않고 게다가 물도 잘 많이 마시지 않으려고 하고 그래서 오류 중에 오류가 소음인들하고 저처럼 이렇게 퇴근하고 같이 운동을 한다면 저는 두 바퀴를 뛰는 순간 땀 나지만 우리 소음인은 열 바퀴를 뛰어도 땀이 안 날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땀이 안 났다고 해서 너 열 바퀴 더 뛰어 이러면 정말 더 문제가 심각해지죠. 그래서 이런 오류는 발생하지 말아야 된다는 게 제 이야기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아까 수영, 스킨스쿠버도 좋아한다고 했는데 소음인이 몸이 차다 보니 스킨스쿠버 정말 좋은 운동일 수 있지만 보온을 유지하기만 한다면 스킨스쿠버 정말 강추할 수 있는 운동이고요. 게다가 이 소음인들은 수영도 좋고 이렇게 골프나 요가처럼 부드러운 운동도 좋습니다. 그래서 항상 라켓 운동도 하셔서 상체 운동을 좀 보강해 주시면 좋겠고요. 하여튼 지금 하고 있으시는 이러한 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하셔야만 됩니다. 사람이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먹는 거, 운동, 수면이거든요. 이 세 가지만 잘 지키시면 되는데 그 중에 운동 정말 잘 하시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먹는 게 남았는데 어떻게 지금 나만 위한 건강식이랄까? 나는 무슨 뭐 요거는 꼭 먹겠어 라는 보양식이랄까? 그런 게 좀 있습니까? 아까 뭐 제가 지금 요즘 사실 하랑하니언이라는 곳에서 이제 페이스북 친구분이시거든요. 박용환 원장님이라고 계신데 그분 통해서 이제 산 후에 너무 제가 살이 많이 찐 상태라서 그때 임신 중에 제가 건강 이상이 되게 많이 왔어요. 뭐 갑상선 저하증이라든지 뭐 당뇨라든지 뭐 빈혈이라든지 이런 게 다 복합적으로 오고 또 거기에 반해서 또 살은 되게 많이 찐 거예요. 몸은 안 좋은데. 그래서 그 다이어트 목적으로 원래 한약을 먹기 시작했는데 제 진맥을 딱 짚어보시더니 이거는 다이어트할 몸이 아니다. 그러시면서 우선은 건강을 치료하는 목적으로 한약을 시작하고 차후에 건강 회복되는 단계에서 살이 빠질 거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건강을 회복시키면서 이제 차차 약이 다이어트 약으로 이렇게 바뀌면서 지금 현재도 계속 진행 중이거든요. 근데 그 약을 먹으면서 너무 좋았던 게 이제 신지로이드라고 갑상선 저하증 약이 있어요. 근데 그걸 제가 평생
3일 먹어야 된다고 진단을 받았거든요. 메인 호르몬 조절을 위해서. 네. 근데 그 다이어트와 함께 그렇게 건강관리 하면서부터는 약을 끊게 됐어요. 아, 네, 그래서 한약이 저한테 되게 잘 맞는 네, 약이라고 잘 생각을 하거든요. 네. 원래 소인들이 소화기관에 네. 좀 약한 편입니다. 네. 그래서 무엇이든지 잘 먹고 잘 소화시킬 수도 있지만 많이 먹으면 위무력증, 위하수증에 걸릴 위험도 높고요. 그 다음에 소화하기 힘든 이러한 그 고기라든지 어떠한 몸이 안 맞는 음식을 먹게 되면 몸이 금방 다운됩니다. 또 소민들은 다운됐다가 회복되는 시간도 남들에게 비해서 좀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음식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 약으로도 못 고친다고 했으니까 좀 음식을 좀 체질에 맞게 잘 가려드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뭐 제가 추천을 드리자면 고기 종류는 소민한테 있어서 제일 영양흡수가 빨리 되고 네. 에너지 효율을 높여주려면 역시 닭고기. 그래서 삼계탕, 네. 지금 이 계절하고도 또 잘 맞는 것 같고 네. 삼계탕이라든지 장어도 좋고요. 그 다음에 흑염소 중탕도 좋을 수 있고 네. 또 더 좋은 게 있어요. 바로 추어탕입니다. 추어탕 되게 좋아요. 좋아하세요? 네. 네. 소민이에요. 그래서 근데 소민들이 비유도 약하고 멀미도 잘하는 소민들이 네. 비유가 약하기 때문에 이거를 레시피를 조금 달리해서 먹기만 한다면 최고의 음식이지 않나 이렇게 네. 제가 싶습니다. 자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하시기 위해서 건강 운동도 하시고 네. 또 몸에 맞는 이렇게 한약이라든지 음식도 잘 드시고 이렇게 또 취미생활.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취미생활 할 시간이 없어 보여요. 이렇게 바쁜데 언제 취미생활을 하시는지. 그래도 틈틈이 시간 난다면 할 수 있는 뭐 취미생활 있을까요? 여가 활동?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삶이 놀이고 놀이가 직업이고 직업이 돈이고 해서 결국에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돈이 되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놀면서도 돈이 되는 거죠? 네, 놀면서도 돈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뭐 공연이 보고 싶다. 그럼 공연을 보고 와서 리뷰를 쓴다든지 그렇죠. 뭐 쇼핑이 하고 싶다. 쇼핑을 하고 와서 그거에 대한 소개를 해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제가 풀면서 제가 갖고 있던 뭐 스트레스라든지 뭐가 하고 싶은 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접목시켜서 일을 항상 만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따로 노는 게 안 보일지라도 저는 사실 즐기면서 그런 것들을 다 해소하고 있는데 그게 네. 그렇게 취미생활을 하고 힐링 시간을 가질 때 네. 결국 이것도 돈으로 연관돼서 비즈니스로 연관돼서 네.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제대로 쉬지 못할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종종 그럴 때 이제 한 번씩 그래도 스트레스가 쌓일 때는요 제가 노래방 가는 걸 되게 좋아하고요. 네, 그리고 원래는 제가 1년에 한 번씩 꼭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해외여행을 갔었어요. 적어도 한 번, 두 번 정도는 갔었는데 결혼하고 나서 이제 아기 갖고 임신하고 또 아기가 지금 아직 어리다 보니까 아직 여행을 한 2년, 3년 정도를 쉬게 된 거예요. 곧 가시겠군요. 네, 이제 조금 더 컸으니까 이제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도 비즈니스로 만들어서 네, 저는 사실 여행사라고 있어서 네, 그쪽과 뭔가 연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이렇게 오늘 쭉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정말 흥미가 점점 더 진지해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시면서 심지어는 그 쉬시는 시간까지도 계속 일에 대한 연관성으로 보시면서 이렇게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일에 대한 중독에 빠지지 않나 싶을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일을 많이 하다 보면 뭐 가족이 좀 싫어하지 않을까요? 제가 그런데 보니까 뭐 남편을 위한 무슨 밥상 네네네. 뭐 제가 아까 살짝 훔쳐봤어요. 그랬더니 네. 무슨 뭐 카레부터 해서 굉장히 또 음식도 잘하시고 가정적이신 것 같은데 남편분이 어떻게 이렇게 뒷바라지랄까요? 아니면 호응도 좀 많이 해주시는 편입니까? 그러니까 연애했던 시절부터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배려해주는 부분 때문에 사실 만나기로 결정했던 것도 있어요. 근데 그러셨군요. 그 너무 가부장적인 사람이라면 이제 연애 자체도 안 됐을 것 같고요. 네. 우선은 결혼하고 나서는 아무래도 사회활동 하는 게 아이가 있다 보니까 둘 다 너무 바쁜 상황에서 아이를 서로 떠맡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도 신랑이 되게 많이 봐주는 편인데 이제는 제가 조금 일을 줄이고 아이한테 좀 집중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사실 요리하는 거는 최근에 많이 올렸고요. 네. 제가 요리 실력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그래서 할 줄 아는 게 몇 가지 없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가정을 위해서 좀 많이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도전하는 거예요. 네. 아니 안에서도 일 잘하시고 밖에서도 일 잘하시고 정말
퍼펙트한 삶을 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엄청난 일을 13가지의 일들도 하셨고 또 해외 유학도 갔다 오시고 이렇게 수없이 많은 일을 해보셨고 지금도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하고 계신데 5년 후, 10년 후 친절한 선생님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지금처럼 이런 활동을 하고 계실까요? 아니면 14번째, 15번째 일을 또 도전을 하고 있는 모습일까요? 어떨까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제 비전이 이제 확실하게 정해진 부분은 뭐냐면 친절한 세이시라는 어떤 소셜 브랜드로서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비전이 확실히 정해졌어요. 그래서 지금 더 하고 싶은 것은 제가 가진 영향력이 아직은 되게 작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온오프라인에 넘나들면서 네트워킹할 수 있는 어떤 허브의 역할로서 사람들을 좀 연결해주고 이제 사회가 되게 각박하잖아요. 그런 사회에서 사회에서 만난 가족 같은 느낌의 그런 그룹들을 계속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저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모인 사람들은 다 같이 서로 협력할 수 있고 다 같이 도울 수 있고 그러면서 나눔도 같이 할 수 있게 이런 자리를 만들고 그 활동에 제가 앞장서려고 하고 있어요. 네. 이렇게 친절한 세이씨를 한번 만나면 절대 안티가 될 수 없을 뿐더러 누구나 다 동화가 되겠는데요, 정말. 네, 제가 좀 약간 뭔가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닌데 포용력이 좀 있으세요? 네네. 그냥 좋아해요, 사람을. 아, 그러시군요. 네, 그리고 보통 저랑 친해진 친구들은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엄마라고. 네. 나이가 좀 많으신 분들을 만나도 이제 난 이상하게 세인이가 나보다 나이 어린 한참 어린 동생인데 얘는 좀 엄마 같고 좀 의지하고 싶다라는 얘기 좀 하시고 그래서 소우미를 철든 딸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가족으로 친다면 소우미는 철든 딸처럼 몸집도 그렇게 크지 않고 체력도 그렇게 왕성하지는 않지라도 생각하는 사고가 철든 딸이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인데 딱 맞으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5년 후도 10년 후도 지금의 모습처럼 계속 이렇게 좋은 사람들한테 선한 영향물을 끼침으로 인해서 세인 씨가 그 모습이 계속 유지되기를 바라고 있겠습니다. 자, 또 마지막으로 우리 친절한 세인 씨에 대해서 오늘 하지 못한 이야기라든지 또 뭐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좀 마지막으로 코멘터리 좀 한번 해주시죠. 네, 제가 이제 사랑복닷컴이라는 그 커뮤니티를 새로 만들어서 이번 연도부터 다시 활동을 시작했거든요. 네. 그래서 친절한 세인 씨라는 제 개인 브랜드뿐만 아니라 누구나 주인공이 되고 싶어하는 지금 세상을 뭔가 실제로 그분이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려고 제가 소셜 브랜드 전문 컴퍼니 같은 식으로 지금 출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팟캐스트라는 방송을 통해서 사람들의 개인 방송, 뭐 라디오 방송이나 유튜브 방송 같은 소셜 방송에 출연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얻게 만들어 드리고 또 그분을 위한 개인의 강연도 열어드리고 그 사람들과 교류해서 자기를 알릴 수 있는 기회들을 계속 만들어드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뭐 블로그나 소셜 채널 같은 것들을 잘 활용하지 못해서 내가 가진 능력치는 되게 많은데 그걸 활용했을 때 더 크게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국제능력교육원이라는 곳에서 그 바이럴 마케터라는 전문 자격과정을 운영하고 있어요. 네, 그걸 통해서 실제 사람들이 저와 함께 그 18시간 정도 되는 시간을 가지고 그 훈련을 뭐 어떻게 보면 직업훈련과 같은 거겠죠? 그런 약간 테크닉적인 부분이라든지 뭐 감성적으로 어떤 식으로 사람들에게 접근하는 건지 그리고 또 나를 어떤 식으로 어필했을 때 훨씬 더 좋게 보여질 수 있는지 이런 노하우들을 제가 많이 알려드리고 그런 걸 양성 과정이 따로 있군요. 네네네. 그래서 국제능력교육원이라는 데 검색하시면 거기에서 바이럴 마케터 과정 받아보실 수 있어요. 네. 오늘 이렇게 여러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정말 시간이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더 큰 활동을 하시고 더 넓은 무대로 진출을 하시려면 건강하셔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건강 토크쇼인데 네. 제가 그래서 오늘 친절한 세인 씨가 나와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제가 뭘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 세인 씨가 소음인이시기 때문에 소음인에 맞는 음식과 소음인에 맞는 여러 가지 라이프 스타일을 제가 처방한 겁니다. 네. 제가 이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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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오늘 이렇게 친절한 세인 씨 박세인 님을 모시고 좋은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너무 유익한 만남이었던 거에 비해서 시간이 너무 짧았다는 것이 너무 아쉽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우리 세인 씨만 갖고 있는 이 이야기 못다리를 많이 풀어내보고 싶습니다. 자, 장석근의 토크쇼 건강백세를 잡아라는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나와서 직접 출연도 하시고요. 방청객으로도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을 보신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나의 이야기가 세상 이야기가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큰 영향을 주고 계시는 이렇게 박세인 대표님이야말로 이 시대의 진정한 멘토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네네. 자, 시청자 여러분 오늘 같이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 말씀드리겠고요. 다음 주에도 훌륭한 게스트분을 모시고 장석근의 토크쇼 건강백세를 잡아라는 계속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